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보내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홈쇼핑 같네요. 네,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행인 1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정말 의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고민을 문자화 하려니 용기가 안 나요. 고민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거겠죠. 이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점점 인식이 됩니다. 수일 내에 선생님들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맞다.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 영상을 삽입을 해주세요. 계속 까먹지 않게. 아 맞다. 나 메일 보내려고 했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까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 아 처음엔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비슷해. 쓸까? 근데 방송 끝나면 이게 밀어두기 시작하면은 또 안 보내게 되거든요. 맞아요. 글 쓰는 게 조금 불편하신 거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쵸? 마이크로 아, 녹음 딱 한 다음에 딱 텍스트로 해서 보내시면 저희도 편집해서 요즘에 클로버노트라고 저기 있어요. 아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중간중간 말하시고 클로버노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음성을 문자화해요. 네. 그래서 그 문장만 싹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꽤 정확하던데요. 네. 맞아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행인1님 기다리겠습니다. 네. 라임레몬님 그럴 수 있지. 초연해지는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초연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연들이 마음에 진동합니다. 나만의 고민일까? 왜 나만 이럴까? 했었던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여러 사연들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 조언과 공감과 해결 방향을 제시받을 땐 저도 퍼즐 맞춘 듯 저의 해답을 듣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명의 인간을 우뚝 설 수 있게도 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하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힘듦을 자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한 회차도 놓치면 안 될 방송이라 생각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도 상담받고 싶은데 기억을 정리하려고 하면 힘들었던 그때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그 힘든 시기를 통째로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감정의 기분만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고 싶어도 중구난방 짜집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사연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퍼즐 맞추기를 하나 봐요. 늘 감사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연들은 방법이 있나요? 좀 좋은 팁? 진실은 모르죠. 진짜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면 그렇게 통째로 사라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상담에 이제 상담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리고 뭔가 슬프고 뭔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데 그 옛날 기억들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어떤 걸 떠올리면 몸의 감각을 조금 체크를 먼저 하거든요. 일화가 생각이 안 나면 뭐 엄마 생각하면 뭐 어디가 좀 어디가 반응이 와 뭐 목이 뭐 꽉 막히는 것 같아 뭐 뒤통수가 땡겨 뭐 손이 떨려 뭐 쿵쾅거려 뭐 손이 꽉 쥐어져 이런 것들을 좀 몸 탐색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찬찬히 들어가는데 통째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실 꽤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로 없어졌다 그러면 굳이 안 찾아도 된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고민인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좀 필요할 때 되면 저절로 나오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도 상담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글을 그 막상 또 글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너무 힘들어. 나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감정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거 그런 거 잘 없을 때는 또 이런 질문들 보면은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가장 뭐 좀 그게 좀 필요해요. 약간 릴렉스하고 뭐 좋은 장면을 상상한다든지 뭐 몸을 좀 이완한다든지 편안한 좀 상태를 만든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가장 과거의 일은 뭘까? 어렸을 때. 가장 초기 기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이게 근데 기억을 말하다 보면
진짜 100% 그 기억일 수도 있고 기억을 말하다 보니까 아니 내 눈에 왜 내가 보이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상상이 불러일으킨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만 사실 70%는 내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실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떠오르는 거 그걸 지금 느끼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뭐 질문들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뭐 조언 하나 해주시죠. 글쓰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 글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럼 뭐 아까처럼 클로버를 이용해 줘서 전 그거 나왔으면 글 안 썼어요. 저희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날 때 얘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 좋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고민을 꺼내놓고 그게 풀어나가다 보면 옛날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꼭 옛 기억을 소환하려고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뭐가 힘들고 뭐가 잘 안 풀리는지 그런 거를 먼저 의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질문도 좋은 것 같아. 네. 저는 이제 최근에 한동훈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죠. 네, 안 보여가지고. 괜찮아요. 그 차라리. 윤석열 정도 괜찮아요. 한동훈이 잘 나오지도 않고. 네. 한동훈은 정말 지금 당대표 한다고 해서 너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또 나올까 봐. 네. 산님. 건드리면 발작하는 아버지는 상수인 상태에서 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생이 자꾸 아버지를 발작시키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신선한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운동하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이 너가 집안의 문제야. 너만 안 하면 이렇게 다 행복한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궁금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상담에서도 이런 장면을 좀 직면하고 마주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참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닌데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또 이런 질문이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뭔가 과하면 다른 장면에서도 과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부모하고는 뭐 연을 끊는다고 쳐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반영할 때도 있기는 있죠. 언니가 뭐 상담을 또 보냈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동생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뭐 자세한 내용은 좀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되게 재밌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우선은 신정유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촛불 행동하시는 분 후원금 강요하지 마세요. 매번 계좌 알려주고 후원 시작하던데 자발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윤석열하고 틀린 게 뭐죠? 국민 속이면 혼날 대가가 생길 겁니다. 국민은 속이고 뒤에 딴짓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 달으셨는데요. 여기 이제 대댓글 달린 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정윤님 그게 왜 거슬리는지 본인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대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요즘 뭐 촛불행동과 관련된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할 건 아닌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화가 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런 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자. 네, 저희 방송을 보면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윤석열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난가? 이유를 정확하게 잘 객관적으로 찾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왜 문재인한테 이렇게 화가 났나? 아니면 내 옆에 지인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생각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가는 과정 같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에이. 자, 그럼 지난 방송에 엄마를 때리는 아빠, 아빠를 응원하는 엄마, 언니 이 편이었는데요. 네. 후기를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저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빠른 후기, 빠른 이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지금 사연 보내주시고요. 후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리는 아빠, 아빠를 옹호하는 엄마와 언니 편에 대한 후기입니다. 사연 분석 감사합니다. 펑펑 울면서 방송을 다 보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건 김태영 선생님의 가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통쾌한 말입니다. 가족들을 정말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는데 제압할 대상이었다니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라는 게 생기네요. 솔직히 20대 초반에 정신과도 가보고 인터넷 상담도 여러 번 했는데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실망한 적이 많아서 그 후로 다시는 상담 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상담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태도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들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고민하느라 에너지 낭비할 일 없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저를 직접 주먹으로 때린 적은 한 번도 없네요. 폭행 수위가 드라마처럼 피 철철 나고 식칼 들고 난동 부리고 그 정도 수위는 아니었어요. 죽일 듯이 눈을 부라리며 고함 지르고 주먹을 올려 때리는 신용을 했을 뿐이죠. 나는 너를 때린 적 없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맞아서 멍든 게 100배, 1000배 나을지 몰라요. 저렇게 비겁하니 미워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이 평생을 혼란스러웠어요. 제 사연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혼란스럽다니까요. 맞으면 미워하면 되는데 말로 폭력하시는 분들은 헤매하잖아요. 분위기로 네. 겁주거나 네. 남한테 이르기도 어렵고 막 그래요. 아마 그게 진짜 혼란스럽게 오랫동안 사셨던 것 같아요. 막상 생각해보면 진짜 때린 적은 없고 그래 뭐 사랑해서 그렇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복잡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지난번 상담이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압하라는 말이 뭔가 힘으로 제압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힘을 어떻게 제압해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 힘으로도 제압은 가능하잖아요. 아, 그 이후에는 그걸로 그러면 이제 나이 먹고 그 뭐야 PT 받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제압한 게 아니고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적 수위, 정신 건강 이런 거에 의해서 제압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면도 좀 생각이 났어요. 후기 보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이 앞으로 제압하는 것도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아빠에게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꽤 힘이 있었네. 이거를 조금 알아채는 거 내가 좀 깨닫는 거 이것도 앞으로 어떤 일 할 때 되게 중요한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지지 않았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자기 확신이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힘이 있었네. 이 얘기로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힘을 기르셔서 도덕적으로 대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깁니다. 그래서 네. 요약 발제를 하고 좀 저희가 놓친 것들은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1살이며 창원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법륜스님 유튜브를 듣다가 저랑 비슷한 분의 사연을 듣고 나도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만성 우울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약보다 상담을 권유받아 상담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 중에 상담사의 개인 경험을 생각보다 많이 얘기했고요. 치료법은 명상하는 법 등을 알려줬는데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니 마음은 가벼워졌는데 해결책을 빨리 알고 싶은 제 욕심 때문인지 비싼 상담비가 계속 생각나서 중단했습니다. 제 우울증의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부장적 가정에서 힘들었던 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아토피와 비염이 있어서 따뜻하거나 뜨거운 곳에 있으면 몸이 많이 힘든데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바닥이 따뜻하고 윗공기는 차가웠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주말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 위에 누나가 하나 있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근거도 없이 첫째는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름까지 지었는데 딸이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 알아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을 싫어하는 티를 많이 냈고요. 3년 뒤에 제가 태어났는데도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예민한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저도 덩달아 예민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닮아 가부장적이고 독재자 성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제게 물리적인 폭력을 거의 가하진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 편하게 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인데요. 집에서도 아버지는 없고 교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있는 자식과 소통도 안 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더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세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처럼 무뚝뚝하고 교육은 어머니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독재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고집이 센 면이 있죠. 어머니와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말을 들어주기보다 본인이 맞다고 답을 정하고 조언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제가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 지원받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취업하면 성인 때 지원받았던 돈을 차근차근 갚고 관계를 끊을 생각입니다. 이게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많이 높은가 봐요. 한 예로 제가 평균 99점으로 전교 1등을 했었는데요. 보통 부모들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왜 1점을 틀렸냐 하고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 대한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저는 지쳤고요. 갈수록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포함해서 모든 기준이 엄격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살 생각을 종종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면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나무라기만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뭐든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진짜 답답하면 도움을 청합니다. 자퇴도 몇 번 하겠다고 했지만 욕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나 대안학교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역사 교과서를 쓰고 싶어서 역사학과에 진학하려고 했는데요. 최상위권 대학 역사학과가 아니면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성적에 맞춰서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이 너무 맞지 않아서 자퇴하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가르치는 경영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장사를 하려는 속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다시 칠 자신도 없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꾸역꾸역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경험 삼아 회사를 운영해보라고 해서 그래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부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을 해서 준비 2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두 명이랑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년 만에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사람을 자주 상대하는 게 저와 맞지 않은 게 가장 컸고요. 둘째, 어쩌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했는데 공무원, 지원회사, 참여자 모두 사회적 의미는 등한시한 채 돈만 보고 더러운 꼴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시작돼서 강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커서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한 이후에 간강제적으로 혼자 고립돼서 사춘기 시절에나 겪어야 했던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때 여러 분야로 책도 많이 읽고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포털 메인과 카톡에 수십 번 올라갈 정도로 조회수가 꽤 나왔는데 제가 잘 썼다기보다는 계속 하다 보니까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파악해서인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제안도 왔습니다. 조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글 쓰는 행위는 재미있었어요. 남들에게 무료로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러나 1년 동안 쓰다가 글로는 먹고 살 재능은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생존 불안을 느끼니까 취미로도 못하겠더랍니다. 제 성향이 이것저것 못하고 하나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글쓰기를 마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지식이 쌓이고 제 몸도 건강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연히 기회가 돼서 10여 명, 20여 명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습관을 교정했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건강 분야는 자격증이 없으면 생존 불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뒀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은 제 몸을 공부하면서 식품 산업의 비리를 알게 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옳다고 해도 누가 후원해 주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살만하지만 어떤 측면에선 기득권들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운영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우연히 김태형 소장님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을 알게 돼서 두 분의 강의와 책을 많이 보고 공부했어요. 이때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가부장적이고 대화를 못하는 건 사회 문제가 크다고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사회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능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는 연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요. 각자 도생에 살기 바빠서 정치 얘기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돈, 자기개발, 가십거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았던 지역에 촛불행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기본소득 같은 의제보다는 윤석열 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보고 박근혜 탄핵 당시와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라는 무능한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두서없이 썼는데요. 제 주요 고민은 다음과 같아요.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 중이에요.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학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논리적이고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둘째, 집중하면 대여섯 시간 딴 생각 안 하고 몰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그나마 수평적인 조직 문화인 것 같아서예요. 현재 상황은 취업은 가능한 수준이고요. 좋은 회사를 가겠다는 욕심은 없기 때문에 원서를 내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게 1순위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과 또 경쟁하기 싫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딪히면서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니까 참 힘들어요. 지치다 못해 질린 각자 도생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투표 말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진행하는 다른 분들에게 신뢰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김태형 소장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책 인용하면서 더 자세하게 쓰고 싶어서 시도했는데요. 제 지적인 역량, 정신적인 역량으로는 현재 부족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개인 상담하려고 했는데 취업 준비생이라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사연 보내봅니다. 앞으로 기본 사회가 돼서 심리 상담도 국가가 운영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써달라고 해서 자세히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고민은 이제 이런 생존 불안으로 인해서 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인 것 같고요. 사회를 진짜 실제로 바꿀 수 있나 방법해볼까 이런 것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콕 집어서 김태형 소장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 쓰셨기 때문에 신성민 선생님 말 얘기한다고 이런 말을 할 줄 아니죠. 그래도 그래요. 이걸 요청하셨는데 네. 마음이 너그러우시네. 그럼요. 너무 사연이 길어서 길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가족과의 관계를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돈 벌면 돈 갖고 나서 정리하고 끊고 싶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안 맞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관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가족들이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면 네. 특히 이제 충격적인 거는 99점 맞아서 전교 1등 네. 했는데 왜 하나 틀렸냐고 뭐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99점 한번 맞아서 전교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 전교 1등 했는데 네. 1점을 더 맞아야 됩니까? 아니, 왜 틀렸냐 이거 하나를.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징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고 어지간해서는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시다. 그리고 수용적인 부모도 아니다. 아버지가 특히. 그래서 집에서도 뭐 말을 잘 못했다 그러죠. 네. 질문도 못하고. 그래서 뭐 본인 얘기로는 숨쉬기 힘들다. 뭐 네. 계속 긴장하고 살았다. 그렇죠. 긴장하고 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서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역전시킬 힘이 전혀 없고 가족들도 완전히 뭐 쉽게 하면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쁜 사람들이면 끊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봐도.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아닐지언정 또 그렇게 아주 뭐
악독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버지는 뭐 정교조도 하셨잖아요. 네. 부모 관계를 좀 더 깊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뭘 내가 노력하면 이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즉 피해를 최소한 입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쪽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부모 관계를 그냥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걸 해내고 나서 그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뭐 결단을 또 따르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얘기한 일종의 도피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로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다양한 일을 했어요. 네네. 우선 진로 선택에서 어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하면서 살아왔을까. 31년간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렇죠. 31년간 정말 이분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 이런 살벌한 무서운 부모님들 밑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 대학을 갈 때 원래는 역사를 하고 싶었잖아요. 네. 근데 경영학을 선택했어요. 네. 그 이유는 역사를 공부하려면 최상위권 대학에 가야 역사과를 나왔을 때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성적은 안 됐기 때문에 경영학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이 당시에 진로 선택할 때 기준점은 뭐였을까요? 결국은 뭡니까? 역사가 좋았는데 그걸 스스로 차버리고 경영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가장 높은 대학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높은 대학 아니면 안 된다. 그 1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 불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생존 불안 때문에 내가 그 국사편찬위원회 못 들어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네, 국사편찬위원회 못 들어가면 역사학과 가면 바쁜기 좋은데 그러니까 거의 올라가야 돼. 근데 최상위권에 가야 돼. 근데 그 성적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만두겠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존 불안이 아니라 부모님의 높은 기대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점 낮아서 혼냈던 기대.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못 가니까 그러면 과라도 좋은 데 가자. 경영학 같은. 지금은 뭐 경영학과 1등이니까. 그렇게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31년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저항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지만 막상 인생에서 중요한 진로 선택 과정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됐다. 거예요. 네, 그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좀 반복이 되는 것이 폐업을 하셨잖아요. 창업을 했다가. 네. 뭐 회사가 뭐 코로나를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망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공한 회사보다는 망한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진로 고민을 할 때 말이에요. 글쓰기를 좀 했잖아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재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어요. 네. 나름 호응도 받았어요. 근데 왜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았을까? 스스로 꺾었을까? 왜 그럴까요? 1등은 못할 것 같아서구나. 먹고 살 수 없어서. 아, 먹고 살 수 없어서?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혹시 이쪽에서도 성공 못할까봐. 그러니까. 인류가 되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것은 아닐까? 왜 인류가 돼야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네. 글로 어지간히 글 잘 써서는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정말 잘 써서 초인류가 돼야 밥 먹고 산다. 난 그 정도는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꺾은 거 아니냐.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지금 엔지니어 걱정 그 진로 희망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왜 이걸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중에 슬쩍 지나가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결국 목적은 또 먹고 산다는 것과 얘기가 돼 있지만 똑같은 고민이 안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프트웨어, 인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뭐 인류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은 없을까? 뭐 이런 거죠. 한 획을 그어야 된다는. 네, 한 획을 그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또 하지 말, 못하는 게 낫다. 난 뭐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진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패턴 속에서 뭐가 자꾸 걸리냐면 스스로가 흥미를 좀 보였던 거를 꺾는 게 자꾸 관찰이 네.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몇 번 반복됐어요. 네,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볼 만한데 스스로 꺾어버려. 뭔가 이유를 대면서. 또 그 다음에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스스로 꺾어버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망하는 것도 혹시 그런 하고 싶은 걸 거꾸로 배워서 선택하는 진로는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생존 불안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존 불안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없을 수가 없는데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는 생존 불안 일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성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벌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서 나머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일단. 네.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따로 하는 것. 글도 쓰고 뭐 이렇게. 투잡이죠. 투잡 뛰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생존 불안을 좀 감내하겠다는 입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픈 건 당연한 네. 거고 이건 나한테는 뭐 기쁨이다 오히려. 뭐 난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보면은 생존 불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심리학자의 길로 들어서겠다. 나이 좀 먹었을 때. 그 얘기할 때 다 말렸거든요. 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 네. 맞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먹고 살기 좀 좋은 편 그렇지 아닙니까? 않아. 네, 아, 말렸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근데 심리학자 진짜 말리고 싶겠다. 어, 이거 더 말리죠. 이게 더 말리죠. 네, 심리학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 주변에서. 네. 미쳤냐 뭐. 그 당시에는 진짜 더 그랬죠. 어떻게 먹고 살려고. 초반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생존 불안에 시달렸을 때 처절하네. 근데 나는 그걸 한 이유가 생존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목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감내한 거죠. 받아들이고. 내가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성과가 쌓이고 생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존 불안 해결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는 일을 정확하게 찾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 좀 생존 불안을 겪더라도 네. 그게 자기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네. 또 생존 불안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히 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뭐 30대까지라고 본다면 한국 사회가 10년, 20년 뒤에도 이 모양 이 꼴일 거라고 예상하면 안 돼요. 바뀌겠죠. 어떻게든 기본 사회로 저 넘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기본소득 받아서 살면 되니까 너무 생존에 올인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면 좀 전 손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진로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어떤 다른 조건 없이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느냐. 생존 불안도 혹시 내가 진로 선택을 하는 데서 그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한번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똑똑해서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한 파악이 있잖아요. 네.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도 확실하시고 근데 문제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투표 말고는 할 게 없고 되겠어요 이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하나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무력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자, 내가 볼 때 나는 너무 무력해.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될 거고 불안해지겠죠. 네. 그럼 생존 불안이 미치는 영향 정도 더 커진다. 그럼 진로 선택을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무력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걸 하려면 일단 고립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고립되어 있는 상태부터 벗어나야 된다. 촛불행동에 가셔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네, 다른 촛불행동 가시든가 아니 다른 모임을 하시든가 네.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직장 문제 뭐 생존 문제 다 떠안고 고민할 게 아니고 네.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서 일단 고립을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또 본인이 할 일도 보일 것이고 희망도 생길 테니까 그런 공부도
꾸준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무력감을 벗어나서 아, 이 개혁은 분명히 된다, 될 거다. 그리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거기 사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다른 모든 면에 그 영향을 미쳐서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만두셨을 때 보면은 생존 불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을 잘 쓰고 일을 잘해서 취업 제안도 받으시고 근데 그거 다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취업을 하셨으면 생존 불안이 없었어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됐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민감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기질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시작하거나 낯선 거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의논할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일을 너무 많이 시도하세요. 본인이 안전할 때는 하는데 이제 진짜로 관계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할 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벽한 세팅에 대한 갈구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좀 기질적으로도 좀 그런 낯선 거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특히 관계에서 할 때 좀 어려웠거나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쓰였거나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을까?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 회사 폐업한 이후로 첫 번째로 사람을 자주 상대하는 게 저와 맞지 않는 게 제일 컸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는 이유 세 번째 자기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뭐가 질적이 그 회사 때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난 거죠. 여기서 이상한 사람 싫었다. 그 공무원이라든가 네. 그 욕했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네, 사회적 그렇죠. 기업을 정부 돈 빼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 보고 실망하고 싸우고 뭐 그런 거에 컸을 것 같고 이분이 뭐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아마 좀 긴장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민 얘기 잘 안 한다고. 네. 안 하고 정말 답답해서 최후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야 얘기한다잖아요. 네.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도움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본 경험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도 상처받은 경우가 많아서일 때도 있고 내가 이 도움 요청한다는 게 나의 약간 치부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 그래서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질문도 준비돼야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긴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논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륜스님 말씀이 이제 논리적인 거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건 정말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될 때가 진짜 많긴 많거든요. 부딪혀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고 들으면 너무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분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정말 좋아한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인정받은 정도로. 엄청 확실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경영학 있잖아요. 경영학은요. 그냥 또 툭한 기분이에요. 대충 뭐 시작했다고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냥 편안하게 뭐 가볍게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가볍게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조금 오히려 더 중요한 데에서 조금 시도할 때에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가능성도 있으신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 고민들을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상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불안을 엄청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정말 내일 밥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한다기보다 보다는 한 50년 후 내 노후생활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벌어요. 잘 벌고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저축도 해요. 적금도 들었어. 근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배경은 같아요. 근데 해결 네. 방법이 좀 달라요. 그죠? 그분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불안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진짜 그런 불안은 정말 없거든요. 생존 불안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신기하게 어떻게든 돼요. 또. 늘 신기하게 어떻게든 되는데. 돈이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천 원 없을 때도 있었는데 오 신기하게 막 천 원이 어디서 생겨. 고맙죠. 그런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곁에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고립돼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얘기를 좀 풀어야 다양한 시각도 보이고 또 이제 과하게 해석되는 것 좀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 관계만 아주 좋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밥 줄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그렇죠. 그러면 생존율 확 줄어요. 우리 아빠는 김치를 보내줄 거라는 나는 큰 믿음이거든요. 김장을 안 가도 굶진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집에 쌀은 보내주겠지. 이런 게 생존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네요. 우리 집 애들이 생존 불안이 없잖아요.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왜 없냐면 밥을 주거든 내가. 아무 뭐라 안 하고 밥을 계속 주니까 애들이 생존 불안을 느껴. 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31살까지 내 삶을 인정 안 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쳐주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글 쓰고 뭐 이런 건강 뭐 이런 거 너 돈 안 되는 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아마 무언이든 유언이든 아마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핀잔 주고. 느낌이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셨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는데 33살인데 아직 취직 못했어. 집에서 주는 눈초리가 엄청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이 본인에게 진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그 기대가 꼭 내 기대하고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 수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근데 이게 부모님 이미 바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 차라리 바라 너 의사가 되라 하면은 의사가 되셨을 것 같아. 그럼 아저씨처럼 되지. 그러니까 더 나중에 더 악화되시겠지만 부모님이 약간 말 안 하고 네가 알아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가 바라는 선택을 네가 눈치를 채줘라 이런 식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눈치밥도 먹어야 되고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을 못하시지. 이거 뭐 다 괜찮게 하셨거든요. 보니까 막 글 쓰다가 막 포털 메인에 올라갈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좋은 마음으로 뭐 교육도 하시고 그럼 분명히 좋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의 끝맺음이 자꾸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불안해져.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이걸로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초인류가 될 거 인류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정리해야지. 네, 이런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99점하고 1점 그게 굉장히 이분에게 상징적일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 1점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부모님이 뭐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서도 자꾸 그런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99점 너무 잘한 거고 90점도 잘한 거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70점만 넘 잘하는 거지. 그럼요. 지금 무슨 99점을 가지고 우리 조카가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20점대 맞아요. 근데 조카가 저번에 이제 시험 봐가지고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인데 65점 맞았다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 큰 언니가 이제 조카한테 웬일이야 수학을 그렇게 잘 봤어? 그랬더니 그 조카 반응이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아니 내가 여덟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다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는 다 찍은 거야. 괜히 65점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자기 자신이 65점.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가 낮아야 돼. 20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뭐 성취감이 있지.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슬픈 얘기인데 상담에서 가끔 어렸을 때 영재 판단 받아가지고 미끄러지는 친구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러면 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왜 잘했을까? 진짜? 왜 그때 영재 교훈 가서 왜 100점을 맞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대를 막 많이 하니까? 참 이렇게 차근차근 갔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런 잘했던 기억과 그거에 기대에 맞춰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그 어렸을 때 그런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영향이 미친다고 저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있을 거라는 거는. 자 소프트웨어 지금 공부 막 더 하고 싶죠. 완벽하게 하고 가고 싶죠. 아니에요. 그냥 취업하세요. 지금 바로 그러네. 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냥 가세요. 잘할 수 있어요. 하다가 또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다시 하세요.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사학과를 좋아했어요. 근데 경영학과에 갔어. 사업도 해봤는데 글을 또 잘 써. 글을 막 써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식품 막 이런 걸 막 건강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흐름이 이분 엄청 똑똑하신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재능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를 깊게 하는 걸 두려워요. 그 어떤 단계 넘을 때 견디기가 힘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재능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를 더
더 잘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최고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잘한다라는 그 경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바둑을 제가 6년인가 뒀는데 맞아. 바둑을 되게 거의 진짜 잘 뒀어요. 근데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친구가 저보다 잘하는 걸 봤을 때 아 나는 바둑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미술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가 꿈이었어요. 막 그림을 그려. 어느 날 제가 나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럼 난 미술을 싫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 그냥 뭔가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치는 있는데 노력을 하기 싫은 거야. 그만큼. 재능으로만 살고 싶다. 재능으로만 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 이제 그렇게 그만두고 저 뭐 후회는 없지만 이분이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가 더 노력할 자신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너무 좋아했지만 그만큼 좋아하진 않았던 그런 영역이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맞아요. 못 찾으신 게 아닐까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상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는데 저는 딱 처음 메모가 이거였어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거가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분은 좀... 사익적 목표는 없어 보니까 이제 정신이 건강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표 별로 없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야망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뚜렷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글 내용을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공익적 목표를 지향한 사람이에요. 사익해요. 더 명확히 찾아내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들고 파서 명확하게 지향점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사회를 좀 분리시켜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엄청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는데 나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이 좀 쉽지 않으니까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삶 버리고 계속 공익 추구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것도 너무 좋은 길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힘을 막 쓰다가 뻥 이렇게 되는. 근데 다행히도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분 보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정교조고 무서우시긴 했지만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1점이 충격은 크다. 정교조를 봤기 때문에. 정교조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궁금하네요. 어쨌든 어떤 얘기를 부모님이 하셨는지. 나쁜 짓 하고 산 사람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목표와 포부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적기에 이런 사회 문제들을 알게 되시면서 다행히도 이게 부모 개인 문제를 돌리지 않고 이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신 거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 해주시죠. 상담에서 생각한다면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있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뭐냐. 그럼 저는 이제 상담 개인 상담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들을 좀 보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어쨌든 우리는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결국엔 개인이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뭐 높아지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러기에 이전에 어떤 그런 어려웠던 경험들이 힘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나 뭐 쉽게 도전해보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단련돼갖고 잘하는 부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김태용 선생님한테 콕 집어서 얘기 듣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나오는데 약간 느낌이 해결책을 빨리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해결책을 빨리 주는 편이에요. 근데 곱씹고 곱씹어야 자기 문제를 더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저는 신성미 상담사님 되게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성향도 들어간 것 같아요. 빨리 답만 듣고 싶으셨어. 맞아. 그래서 선생님 얘기만 듣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걸로 해결은 안 되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대요. 맞아.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다양하고 말 안 되는 얘기, 말 되는 얘기 다 듣고 거기에서 이제 내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을 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너무 정성 어리게 글을 쓰시느냐도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시느냐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읽기 좋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쓰기 잘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을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선수도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 업로드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